이 영상은 피해자를 가장하고 일부러 찍어 올린 거짓 영상입니다. 진수지 선생님에게 심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던 리포터 진나영이 진수지 선생님을 무너뜨리고자 악의적으로 조작한 영상입니다. 뭐? 진수지 가족이냐고? 아씨. 네. 뭐해? 댓글과의 전쟁. 근데 지금 이내 전술에 완전 밀리고 있어. 그만해. 소용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이대로 보고만 있어? 나라도 진수지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사람들은 진실엔 관심 없어. 그냥 지금 눈앞에 자극적인 먹잇감만 보일 뿐이야. 하, 내일부터 방송국 앞에서 다시 1인 시위라도 할까 봐. 그 지난번 협찬호 사건까지 아예 진나영 실체 싹 다 까발려버릴까? 네 추측대로 진나영이 일부러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누군가한테 부탁해서 찍게 만든 거면 그 방송사 홈페이지 영상도 그럼 진나영이 올렸겠네? 그건 좀 불가능해. 진나영도 나랑 같은 비정규직이라 홈페이지 접속 아이디는 없을 텐데. 거긴 정직원들만 접속 가능한 사내 인트라넷이거든. 그럼 다른 누가 또 있단 거야? 글쎄. 아, 그 항상 붙어나는 뺀질이 PD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걸 모르지. 아, 내가 집으로 안 데려왔으면 어디 차도 같은 데 쓰러졌을 수도 있었는데. 어우, 생각만 해도 정말 어우 싹해. 그래, 잘했어. 그만 쉬어, 응? 오빠도 잘 자.